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의 새벽,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새 힘과 평화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재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환희에 찬 부활주일 새벽에 모든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중에 은혜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도 그 순종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하옵소서. 봄비에 자라는 나무처럼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꽃으로 피어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부활주의를 더욱더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의한 건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는 고난 금요일이 아니라 부활주일인데 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빨리 주일날 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연습해야 되고 또 오후 예배 부활주일 찬양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마 오늘 가정에서들 얕게 가정에서도 오늘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조롱받으셨고 모욕당하시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인간을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게 정당하다고, 그건 예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고, 민심을 소란하게 만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멋지게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3시쯤에 죽으시고 그들의 계산으로는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첫날이고요, 금요일 날 해진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두 번째 날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진 때부터 그리고 이 새벽까지가 세 번째 날이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거나 상상조차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그 아래에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듣고 맞이하게 되는 이 여인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기대했다거나 믿을 만한 믿음들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게 닫혀있는 무덤문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를 가지고 3절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문이 열리는 문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는 문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그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가보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의 기록은 같은 사건에 대한 증언이지만 보기에 따라 강조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본 건, 그들이 만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믿음을 줬고요, 아, 이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음을 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실망했던 사람들을 돌이켜 그들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되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다고 하는 열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고 배반했고 숨었고 좌절했지만, 3년 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헛된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다시 모든 것들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정확해지고 모든 것들의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여인들도 스승에 대한 사랑이었고 주님에 대한 연민이었지 결코 부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졌던 어렴풋한 믿음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었던 믿음들이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분을 믿는 게 진짜 구원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확실한 소망을 붙듭니다. 지금까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나도 출세할 수 있었겠지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비겁했던 사람들이고 조잡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박해도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의 주체가 되고 하는 결국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세상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가치관은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들은 목숨 걸고 설교했고 목숨 걸고 전도했고 목숨 걸고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에게 결코 학습이나 권면이나 어떤 우연한 일로 생겨날 수 없는 일입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그들은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바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힘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장의 방법이 아니라 동굴 형식의 장례에서 그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치울까 고민했는데 가보니까 돌은 이미 굴려져서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이라고 표현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표현된 사람이 예수는 여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나 고난이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갈등 또 노마와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메시아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이라든지 뭐 성전을 청결케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툼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그 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수레바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측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설명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부활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통념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성경 역사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산 것고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요? 부활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모든 말씀은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이 되고,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고, 모든 것이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썼거나 상상해서 썼거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이 소설일 수 없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종점이 상상일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점은 부활입니다. 앞에 거는 사실이고 뒤에 건 꾸며낸 얘기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유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이건 목격자의 증언이고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속에서도 간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소설이, 드라마가, 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많습니다. 저는 뭐 연속극 보고도 어떤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는 감동보다 사실이 주는 감동이 큽니다. 진짜가 주는 감동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힘이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끔은 신앙이 흔들려도 우리는 이걸 붙들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떤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구세주이며 구원자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첫 걸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안 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저와 함께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하나님이 꼭 붙들어주시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번에도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제 가슴에 있고 여러분 가슴에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다른 주일에 비해서 부활주일이 좀 오히려 이런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 번거롭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피곤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예배하는 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건데 전 어제 오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부활주일에 식당에 사람 많겠다. 근데요 막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그 복잡복잡한 게 떠오르니까 막 기쁜 거예요. 왜? 이게 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밥 많이 먹고 또 오후에 찬양에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는 그리고 진짜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분명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의 부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과 올려지는 찬송들과 헌신들과 그리고 모든 기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활주일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약해져 있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의 설레임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 신앙 위에 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